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로의 간식조목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024년 6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엔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 좀 도와드릴 건데요. 자, 우선 오늘 2%대 갭 상승으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죠. 자,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눌리면서 장중에 6%대까지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자, 보시면 이게 3일 연속 음봉입니다. 자, 제가 엔캠은 매일매일 영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6월 19일 날, 자, 전화사채 물량이 신규 상장이 됐죠. 자, 이 물량이 사모펀드, 이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물량인데, 자, 물량이 얼마였어요? 97만 주였어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었는데, 자, 얘들이 이 신규 상장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3일 연속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사모펀드의 특징, 자, 개미털기 굉장히 심하게 하는 애들이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주가를 좀 강하게 흔들면서, 자, 개인들의 투매 물량, 투매를 유발을 해서, 자, 이 물량을 받아내서, 자, 그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월요일부터도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물타기, 시기상조다.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었죠. 자, 근데 보세요. 오늘 지금 요 구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구간이, 자, 보시면은 요 구간이었죠.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으로 잡아드렸던 구간이었는데, 자, 이전 저항 구간이었어요. 자, 그 다음날, 자, 돌파를 하면서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되면 뭐가 되죠? 지지 구간이죠. 자, 여기에 지지 맞고, 자, MSCI 편입 제로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자, 지금 딱 요 구간이에요. 지금 요 구간 보시면은, 자, 캔들 자체가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캔들이었죠. 자, 이 밑에서 나온 투명 물량 받아서, 자,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뜻이에요. 지금 3일 연속, 자, 이 사모펀드 물량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은, 자, 오늘도 사모펀드에서 매도 물량 좀 나왔죠. 자, 19일날 상장 이후에 만주, 6만 8천 주, 6만 주, 5만 2천 주. 지금 이렇게 4일 동안 나온 물량이 얼마예요? 약 19만 주 정도 되죠? 그럼 97만 주에서 이제 막 19만 주밖에 매도 물량이 안 났던 뜻이고요. 아직 남아있는 물량이 거의 한 80만 주. 뭐 정확히는 78만 주예요. 자, 이 정도 물량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 우리가 이 투심을 좀 봐야 돼요. 지금 3일 연속 하락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계속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우리 주주님들 어떤 구간에서 신규 매수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자, 요런 구간. 요런 구간.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근처 두드리는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신규 매수자가 매수세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겠죠. 제가 흔히 쓰는 이 불나방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는데, 자, 불나방 표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자, 대부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주식이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다 이런 구간에 고점에서 올라탄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이 계속 나타난다? 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모펀드에 갖고 있는 남은 물량 지금 78만 주 남아있어요. 자, 이 물량을 일단은 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이거를 받아주는, 자, 매수하는 주체가 있어야지만은 이 물량을 던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3일 연속 음봉 공포 구간이 조성이 됐고요. 자, 다행히 이 지지 구간 이탈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지금 말아 올렸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신호라는 거예요. 어떤 신호? 상승에 대한 신호.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현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자, 지금 요 구간에서, 자, 우리 주주님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에 따라서, 자, 정말로 이렇게 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들도 지금 수익권으로 충분히 전환이 가능한 기회의 구간이다.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월요일날부터 이 사모펀드 애들, 자, 주가를 좀 더 강하게 눌렀다가 투매 물량 받은 다음에 말아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3일 연속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요 구간이, 자, 이전 지지를 받던 이 구간이잖아요. 아래꼬리 말아 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요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자, 앞으로 이 엔캠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자, 1번이에요 이게, 주가 흐름이 어떻게 예상되는지 이 부분 제가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현 구간,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대응이 뭐냐면은, 자,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고점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영상 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투자자본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볼 건데, 자, 제가 날짜를 3월달부터 오늘날까지 좀 체크를 했고요. 자, 2월달에 IRA 수혜주라, 자, 이 재료를 이용을 해서 1월달부터 자, 2월 요 구간까지 고점이 형성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고점 찍고 차실험 물량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요 구간부터 3월 달부터는 어떤 재료죠? MSCI죠. 자, 이 지수 편입 재료를 이용을 해서 주가에 또 2차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은 이 3월 달부터 이 주가를 끌어올린 이 매수의 주체 어디예요? 딱 보면 외국인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외국인들 보유 물량들 중에서 자, 이 MSCI 지수 편입으로 인한 자, 이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인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있고요. 자, 이 외국인들, 자, 얘네들도 세력이에요. 자, 이 세력이 갖고 있는 물량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건데 지금 130만 주가 남아있죠. 자, 그리고 이 기간 물량 보시면 지금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었죠. 자, 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던 이유는 자, 이 기타 법인 자, 5월달 상장이 된 전화수체 물량이에요. 자, 얘네 와이어트 그룹 자, 얘네가 기타 법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얘네 물량에 대한 차이 실현 물량이 났다는 거고, 자, 얘네 물량이 얼마였어요? 자, 5월 10일 날 상장이 된 게 39만 주. 5월 31일 날에 신규 상장이 된 물량이 26만 주예요. 자, 합치면은 65만 주 정도 되죠. 자, 이 물량들 거의 다 났어요. 지금 이 5월 달 10일 물량에 대한 차이 실현 물량은 이제 거의 끝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이 사모펀드. 6월 19일 날 상장이 됐던 거죠. 97만 주. 자, 근데 지금 아직 자, 18만 주, 19만 주 이거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물량이 약 78만 주 정도 되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선은 이 기타 법인 5월 달에 상장이 된 이 12 물량 자, 요거를 좀 얘기하는 건데 상장되면서부터 쭉 매도세만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 자, 근데 이 물량을 받아주는 수급의 주체가 있었죠. 외인들이에요. 자, 이 외인들이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던 이유는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인한 매수세였어요. 자, 5월 31일 날에 MSCI 지수에 정식으로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이때부터 유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자, 이 외국인들은요. 일단은 MSCI 지수 편입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 전에 자, 이런 저점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미리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확보를 하고 있었다는 거고 자, 5월 10일부터 자, 신규 상장이 됐었잖아요. 5월 10일부터. 자, 5월 10일부터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니까 자, 이 물량을 던져도 고선을 받아줬기 때문에 자, 이 물량을 다 던지고 나갔다는 거고요. 자, 반대로 자, 이 사모펀드에는요. 물량이 일단 두 배 이상이에요. 97만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도 자, 이 물량을 일단은 상장되면서 계속 던졌어요. 던지면서 주가의 하락이 계속 나왔죠. 근데 이 물량을 자, 개인들이 계속 받아줬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자, 매도세로 전환이 시작이 됐어요. 자, 왜냐면 당연히 이렇게 연속으로 하락 움직임 나오잖아요. 이게 공포 구간이죠. 자, 오히려 이때는요. 투매가 나와요. 그러면 이 물량을 던지고 싶어도 여기서 던져야지 수익인데 아니면 더 고점에서 던져야지 수익인데 요새 물량 던지면 주가 빠지기만 하고 개인들도 같이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사모펀드에 대해 지금 구간에서 던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개인들이 달라붙게끔 만들어서 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엑시트를 해야지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 개인들 지금 이제 공포군에 조성이 됐다. 오늘부터라도 개인들이 매수세에서 이 매도세로 전환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정말로 오늘 뭐 큰 물량은 아니지만은 매도세로 전환이 됐고요. 자, 이런 물량 나온 거 이 아래꼬리의 의미 누군가 매도를 했고 이 물량을 누군가 매수를 했던 이 흔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부터 추세 전환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어떻다? 높다. 이해되시겠죠? 자, 제가 오늘 장중에 자, 요거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인데 자, 날짜가 6월 26일이에요. 오늘 날짜예요. 시간이 1시 55분이죠. 21만 원에 매수 타점을 따로 잡아드렸는데 자, 1시 55분이죠. 자, 분봉 잠깐 볼게요. 21만원이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좀 넉넉하게 잡아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14시 11분까지 충분히 매수 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는 거고요. 자, 이때도 내용에서 자, 일단 12 물량에 대한 악재가 해소가 됐고 지지 구간이 확인이 됐다. 자, 급하게 잡지 마시고 매수가에 걸어두세요라고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자, 21만 원에 걸어두셨던 분들은 체결이 전부 다 됐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주가 보시면은 여기 바닥 찍고 나서 쭉 말아 올렸죠. 다시 눌렸다가 자, 종가는 여기서 마감을 했어요. 자, MSCI 지수 편입 이슈로 자, 고점 찍고 주가 눌렸을 때 자, 이 구간에서 3월 26일이죠. 자, 이때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자, 4월 11일 날 매수 타점까지 다 잡아드린 다음에 자, 이때 매수 타점 다시 한번 잡아드렸죠. 이때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에서 아예 자, 이건 건드리고 있으니까 매수를 하자. 비중 늘려가자. 타점을 다 잡아드렸었고 지금 요 구간 막 이까지 올라와서 두드리고 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영상에서 자, 맞고 빠져나간 게 거의 99%다.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위 구간에 악성 매물도 많이 쌓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맞고 빠진다. 자, 최소한 이 구간에서 비중이라도 조금의 축소를 하자. 매수 타점 잘 잡아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우리 스톰방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죠. 자,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이 정답지를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뭐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아니겠죠. 근데 보시면 최근에 이 저점 구간, 이 고점 부근, 그리고 저점 부근, 고점 부근, 저점 부근 전부 다 체크해서 거의 100% 가까운 확률로 타점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제가 이렇게 타점 잡아준다고 해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따로 돈 받는 거 없어요. 자, 저도 엔캠을 매매하고 있는 주주 중에 한 명으로서 자, 제가 매수하는 구간, 제가 매도하는 구간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최소한 우리 주주님들 손실 없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타점까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자, 이제부터 자, 얘네들 남은 물량 아직 98만 주로 남아있어요. 현 구간 아무리 얘네가 물량 던져도 받아주는 주체가 지금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을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란 뜻이고요. 자, 주가를 끌어올리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진 않죠. 자, 상승과 조정, 그 다음에 상승, 매물소화 과정을 거친 뒤에 상승으로 나타날 거예요. 자, 이런 변동성을 좀 이용을 해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현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에 따라서 자, 우리 수익 정말 크게 늘려갈 수 있는 그 구간이다.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이런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자, 나는 도저히 어디가 저점이고 도저히 어디가 고점인지 잡기가 어렵다, 타점 잡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요 위에 보시면은 김프로 직통번호입니다. 010-4096번에 9493번입니다 010-4096-9493번으로 엔캠, 엔캠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자, 010-4096-9493번으로 엔캠이라고 이렇게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은 텔레그램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링크까지 같이 발송을 해드리면서 소통방에서도 매수매도 타점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문자로 매수매도 타점까지 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010-4096-9493번으로 엔캠이라고 문자를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7월달에도 이 12 물량도 나와요. 자, 거의 70만주 나옵니다. 70만주 거의 500억 가까이 되는 물량이 7월달에 또 나와요. 자, 당연히 얘네들도 이 12 물량을 갖고 있는 이 세력이 자, 당연히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지 수익이 더 크겠죠. 자, 이것까지 감안했을 때 이 사모펀드 애들도요 자, 여기서 매물소화하면서 주가 서서히 올라가다가 자, 이 주체 세력들 자, 이 12 물량 7월달에 갖고 있는 이 세력들이 자, 추가적으로 주가를 또 상승을 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자, 주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 제가 이거 좀 자신있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중량은 현 구간에서 이 저점 부분 확인을 해서 아직까지 비중이 적으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반드시 평단가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최근에 자, 요 구간에서 하락 움직임 나왔을 때 자, 이 17일 날 자, 무려 30만 주 되는 물량이 강하게 매수세로 들어왔는데 17일이 언제예요? 자, 요때죠. 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가면 다행이죠. 근데 반대로 하락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도 잡고 계속해서 물타기 하는 거예요. 바닥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근거 없이 그냥 주가 하락 나오니까 저점이겠구나. 저점이겠구나. 이제 안 내려가겠지. 계속 매수하면서 비중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다가 자, 더 이상 매수할 수 있는 이 자본 시드가 없으니까 자, 그냥 품절을 하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자, 이 세력들이 자 이런 우리들의 심리를 정말로 잘 이용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자 여기서 이 세력들한테 휩쓸려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이런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엔캠 엔캠이라고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자 문자 보내드린다고 해서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대신 자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는 저 김프로 힘내라고 요 하단에 있는 이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저 김프로가 영상 제작하는 데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